네, 큐닉스 QX2704 144 모니터입니다. 지금 패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키지로는요, 지금 받침대 메탈이죠? 뭐 조립 방식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나사가 지금 세 개가 주어지는데, 나사 이제 두 개는 여기에 이제 집약되고, 하나는 이 아래 네, 설치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네, 그러면서 여기 구멍을 해서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네, 그리고 아답터 같은 경우는 12V 4000mAh 짜리. 네, 아답터가 하나 주어지고요. 네, 케이블, 이제, 일반적으로 케이블 풀어서 보시면 케이블 길이는 이 정도 됩니다. 여기에 또, 여기에 또 물려지죠? 따로 이제 이 녀석이 물려지기 때문에. 탄착이 되는데, 이렇게. 네. 세트, 아답터 세트. 그리고 DP 케이블이에요, DP 케이블. 네, 이전에 소개했던 퀴닉스 2424 같은 경우는 DVI 케이블이 들어있었는데 이 녀석은 DP 케이블이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1.2m 짜리 케이블이 되고요. 나사 설명서가 있습니다. 설명서는요, 그림으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같이 그림 형태로 나왔죠. 그림으로 이게 표기가 되고 상세합니다. 한글판이고요. 스펙도 나와있습니다. 뭐 스펙 같은 경우는 오버드라이브 하면은 1ms 네, 안 보일 겁니다. 이 녀석이 1ms에 그리고 오버드라이브 1ms 기본적으로 4ms 네, 그리고 이제 이 녀석이 스피커가 달려 있어요. 보시면 후면에 보시면 2W 짜리 여기 스피커 저쪽에도 2W 짜리 스피커가 달려 있고 포트는 HDMI, DP 그 RGB 포트, VGA죠 VGA 그리고 스피커 소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원 아답터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설치하는 거죠.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치는요, 면도기가 있습니다. 면도기를 이제 면드는 죄송합니다. 개소리야. 네, 뿜뿌라뿜뿌 죄송합니다. 네, 하단에 보시면 드라이버 꽂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돌려주세요. 돌려준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심플합니다. 그렇죠? 다른 이제 타사 제품들은 기둥처럼 돼 있어서 되게 널찍하면서 이렇게 돼가지고 막 장착하고 끼고 말해야 되는데 이 녀석은 그냥 굉장히 간편해야 되겠죠? 네, 이와 같이 설치를 해준 거고요. 설치하실 때는요, 막 두 명 있다면 두 명 같이 하고요, 세 명 있으면 세 명 같이 하고요, 열 명 있으면 같이 네, 하시고 소주 한잔 하시면 됩니다. 뭔 소리였는지 모르겠네. 네, 하여튼 설치는 굉장히 편하죠. 이게 아무래도 배사율 같아요. 보시면 그쵸?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이는데 100 곱하기 100으로 해갖고 배사율이 지금 보이는 거예요. 요 크기로 봤을 땐 예, 100 곱하기 100 같아요. 원래는 여기에 지금 이 전면에 그 비닐 스티커가 있었는데 지금 띈 거예요. 지금 비닐 스티커 제가 띄웠고요. 여기 지금 그 컨트롤 버튼이 있습니다. 그 기존의 2424 같은 경우는 이 하단에 있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후면에 있습니다. 설명서 보시면서 아주 간단하게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다는 게 약간은 좀 특이한 방식을 제공하네요. 설치하겠습니다. 지금 틸트 한번 볼까요? 이 정도 앞에서 볼까요? 시간 완료가 됐습니다. 진짜 오긴 남았네. 감사합니다.